유인 작전에 휘말려 허무하게 임진강 방어설을 날려버린 덕분에 왜군은 손쉽게 평양을 향해 진격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또다시 대동강이란 거대한 강을 사이에 두고 방어할 기회가 있었죠. 이때 평양에 있던 선조는 명나라와 맞닿아 있는 의주로 피난가면서 세자 광해에게 분조를 명합니다. 그렇게 조정은 둘로 쪼개져 세자에게 왕의 임무를 맡기고 냅다 빤스런한 선조였습니다. 이때 광해군은 정말 멋쟁이 그 자체였습니다. 아빠와 달리 평양성에 머무르며 백성들을 안심시키고 사기를 끌어올렸죠. 그러던 6월 14일 선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냥 명나라에 조선 바치고 나 혼자라도 사는 게 어떠한가. 이에 신하들은 이게 뭔 개소리인지 아니되옵니다를 외치며 울면서 들고 일어섰습니다. 하지만 조선의 임금 선조는 너무너무 무서웠습니다. 일본의 기세가 어마무시했고 곧 있으면 잡힐 것 같기도 하고 나라고 나발이고 조선을 명나라에 편입시키면 자신의 안위와 권력은 그나마 지킬 수 있을 것 같으니 신하들이 절대 안 된다 반대해도 선조는 눈물을 흘리며 선언했습니다. 편입 가능한지 명나라에 자문을 보내라. 참으로 옹졸한 선조. 한편 대동강에서 방어진을 친 조선군들은 또 한 번 코미디를 시전하게 됩니다. 대동강을 지키라는 선조의 명을 받은 또 그 남자 김명원. 한강 임진강을 말아먹고 대동강까지 지키게 된 김명원은 다시 한번 명예 회복을 위해 눈을 불태웠습니다. 적들은 타고 건너올 배가 없었기에 조선군이 조금 유리했지만 조선군이 5천이 안 됐던 반면 군인시가 이끄는 왜군은 2만이 넘었기에 수적 열세였습니다. 아니 근데 하필 이때 또 비가 오질 않으니 대동강의 수심이 얕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왜군들은 수심이 얕아져 걸어서 건널 수 있다는 사실은 모르고 있었죠. 그런데 그것과 상관없이 불타오르는 한 남자 김명원은 한밤중 수백 명의 군사들에게 왜군을 공격하고 오라는 명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대비하지 못한 수많은 왜군들을 죽이며 조선군의 사기가 올랐습니다. 몇 번 말아먹더니 드디어 한건한 김명원. 하지만 왜군의 반격이 시작되자 조선군은 재빨리 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허겁지겁 배를 타고 도망가려는데 너무 정신이 없었는지 배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선인들만 아는 수심이 얕은 곳으로 열심히 걸어서 넘어갔죠. 무사히 목숨을 건진 조선군들. 하지만 이를 지켜보던 왜군들은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아, 저기로 걸어서 건너가면 되는구나. 그렇게 대규모의 왜군들은 손쉽게 대동강을 건너 평양성으로 진격했습니다. 결국 이 소식을 들은 김명원은 평양성을 버리고 도망칠 수밖에 없었고 평양은 왜군의 손에 들어가게 됩니다. 한편 6월 26일 명나라의 조선을 넘기고 권력을 보존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명나라의 답장이 왔습니다. 선조는 두근두근 설레는 마음으로 그 답장을 들어봤더니 거절한다 였습니다. 답장의 내용은 관전부라는 빈 관하에 선조를 거처시키고 수용 인원도 100명을 넘지 못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관전부는 요동의 변방 군사 주둔지로 여진족과 국경 분쟁이 자주 일어나는 그야말로 유배지나 다름없는 쓰레기 같은 곳이었습니다. 사실 명나라 입장에서도 참으로 의심스러웠습니다. 한 나라의 임금이 징징대면서 백성 버리고 너무나 빠른 속도로 튀기만 하고 심지어 망명하겠다며 공식 요청까지 해오니 일본과 편먹고 명나라 치르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살 수밖에 없었죠. 그리하여 거절 의사를 전하는 뜻으로 답장한 것입니다. 이처럼 명나라의 거절에 선조는 참으로 쪽팔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신하들의 반대에도 무릅쓰고 조선 버리고 명나라로 튈라고 고집부려서 물어봤는데 이런 대접이나 받고 있으니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었죠. 그래도 쿨하고 뻔뻔하게 명나라 안 가고 의주에 오래 머물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한편 6월 6일 역대 가장 얼탱이 없는 대규모 패전 용인 전투가 벌어졌을 때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영웅이 등장합니다. 그 뚜까패도 시원찬을 원균이 아닌 원균의 동생 원현. 원균은 기상천외한 폐학질 및 폐급 정신으로 유명한데 동생 원현은 엄청난 영웅이었습니다. 과거에 합격하고 성균관에 입학을 준비하던 원현은 왜군이 침입했다는 소식을 듣자 고향인 진의현에서 의병을 모집했습니다. 원현이 의병을 모집하자 많은 젊은이들이 모여들었는데 그만큼 지역에서 명망이 높고 존경받는 인물이었죠. 그리고 와케자카 야스하루가 용인전투에서 5만 명의 관군을 박살냈다는 소식을 듣자 곧바로 용인으로 출동합니다. 자신감이 뿜뿜한 와케자카의 기병대는 원현의 기병대를 발견하고는 무조건 돌격을 시전했습니다. 그런데 원현은 그들과의 정면 승부 대신 왜군들을 매우 험난한 산길로 끌어들였습니다. 산길은 길목이 좁아 방향 전환이 쉽지 않은 것으로 기병대에게 매우 불리한 지형이었는데 이를 알았던 원현은 본인에게 익숙하면서도 매우 험난한 지형인 곳으로 유인한 것이었죠. 원현의 유인책에 휘말린 왜군들은 결국 포위되었고 산속에 매복하고 있던 유병들이 짠 하고 등장했습니다. 그렇게 와키자카의 기병대는 무자비하게 작살나게 되죠. 5만의 조선군을 이긴 일본 정규군을 훈련도 제대로 받지 않은 의병으로 무찌른 대승이었습니다.
이처럼 형과 딴판인 원현은 성품도 갖춰진 훌륭한 인물이었습니다. 이 승리의 공으로 적성 현감이 올랐고 그 고을의 백성들이 원현을 잘 따랐다고 하죠. 하지만 그는 1597년 정유재란이 다시 발발했을 때 형 원균이 싸놓은 똥으로 왜군이 난리치며 들어오자 형의 똥을 닦기 위해 의병장으로 복귀하였고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우다 장렬히 전사하게 됩니다. 하지만 원씨 가문의 위대한 명장으로 모셔지고 있는 원균. 원현은 친형 균이라는 거대한 암적인 존재에 가려져 현재 그를 기억하거나 아는 사람은 거의 없죠. 형보다 나은 아 원현은 조선을 지킨 명장이자 충신이었습니다.